삼성전자가 업계 최첨단 기술인 12나노급 공정으로 16기가비트 D램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회록에선 신소재와 멀티레이어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해 공정을 완성했고, 미국 AMD사와 함께 호환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나노급 D램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됐습니다. 소비 전력도 이전 세대보다 약 23%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12나노급 D램 라인업을 확대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